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합니다.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.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에 대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.7%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25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0.1%씩 취득하려고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0.1%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됩니다.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데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.